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정관보, 일정관, 1박 원칙. 요량 악보는 음의량, 즉 음의 길이를 기록하는 악보입니다. 음의 길이를 음의 시가라고 부릅니다. 시가란 시간의 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통 악보인 정관보나 서양의 오선보는 모두 음의 시가를 기부할 수 있는 유량 악보입니다. 두 악보는 음의 시가를 적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정관보는 음의 시간량을 그 음을 기부하는 면적의 공간량으로 바꿉니다. 음의 길이가 두 배이면 그것을 기부하는 정관의 면적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관보는 음의 시간량과 악보의 공간량이 서로 대응한다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서양의 오선보에서는 음의 시가를 음표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호로 적습니다. 음표는 형태만 다를 뿐 공간의 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선보는 음의 시간량을 기호의 공간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음의 길이를 표기하는 데는 정관보가 오선보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오선보의 첫머리에는 박자를 표시하기 위해 두 개의 숫자를 분모의 형태로 기부합니다. 예를 들어, 4분의 2 박자표는 이 악곡의 기본 박은 4분음표이며 한마디에 4분음표가 두개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자와 박은 서양 음악의 타임과 비트를 각각 번역한 용어입니다. 박이라는 말은 전통음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박은 친다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판을 쳐 음악을 연주하는 박판이 신라하게 쓰였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매 장단마다 박판을 쳐 곡절을 맞추었지만 조선 중기 이래 박판은 음악의 처음과 끝에 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에 대한 순수 우리말도 있습니다. 민속 음악인들은 박을 채 또는 마치라고 부릅니다. 채는 박처럼 친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농악에서 3채, 5채라는 장단의 명칭은 그 장단에서 쓰이는 징의 점수에서 유래합니다. 3채는 징을 3번 치는 장단이며 5채는 징을 5번 친다는 뜻입니다. 박을 마치라고도 합니다. 마치는 마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세마치 장단은 세박으로 구성된 장단입니다. 정관보는 정관마다 한 박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악보의 16박의 가곡은 16정관에 적혀 있고 20박의 영산회상은 20정관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정관 1박 원칙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부정론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조나단 콘딧입니다. 그는 세종실록의 여민락 악보에서 행의 특정 정관에만 음이 적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악보의 1행은 32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은 아무 정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정관에만 적혀 있습니다. 조나단 콘딧은 음이 적혀 있지 않은 16개의 정관들을 시가 계산에서 제외하고 음이 나오는 정관 하나를 64분음표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일행은 4분음표 하나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시가와 아무 상관없는 정관들이 악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음의 시간적 길이를 정관의 개수로 표현하는 정관보의 정신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정관보에서 빈칸은 이전의 음이 지속하거나 쉰다는 의미이지 시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자보는 음의 높이만 적는 악보입니다. 중국의 사원일구 한시는 일자 이름인데 각각의 음은 같은 시가이며 마지막 음만 길게 늘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율자보는 노랫말 위에 12율명으로 음 높이를 적으면 훌륭한 악보가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음악은 길고 짧음의 변화가 중국 음악에 비하여 다채롭기 때문에 음 높이만 적은 악보로는
다양한 리듬을 적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음악은 음의 길이를 기보해야 합니다. 다음 한문시를 정관보의 리듬대로 읽어봅시다. 소년이 노학 난성. 마지막 글자 성만 두 박의 길이이며 나머지 글자는 한 박입니다. 다음은 이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글자 수는 7자에서 17자로 늘어났고 리듬은 복잡해졌습니다. 소녀는 늘기 쉽고 오오오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소녀는 다음에 빈칸은 시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을 한박더 늘이거나 쉼표의 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로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음악을 적는 율자보로는 우리 음악을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관보를 만들었습니다. 정관보의 시가는 세종대왕의 정관보 창제 이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관보의 시가를 토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